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오늘은 지금 오전 9시쯤부터 비가 그친다고 예보는 되었는데, 지금이 5시거든요. 오후 5시. 종일 이렇게 비가 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제가 이제 하단을 한번 둘러보러 나와가지고, 비를 흠뻑 맞고,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바위솔 풍경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우산 쓰고 비를 맞으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얘는 제가 이 밑에서 하태 떡죽을 하나 이렇게 그냥 위에다 심어 놔 봤습니다. 여기에는 좀눈향을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 만들면서 심었더니 그거 말라서 죽고 그 자리에 이렇게 단정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심고 이제 이 애들은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. 이제 지역 존바이 소리 이렇게 다 살아나고 있네요.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, 여기는. 여기도 밑에 바닥에 그냥 이끼만 깔았던 걸 제가 이제 흙을 채워서 이렇게 바위 소리를 심었더니 걔들도 이제 자리를 다 잡았네요. 이렇게. 이 실을 빼줘야 되는데, 이제 빼도 될것 같는데, 나지를 자리를 잡았어. 밑에 안 빼줬더니 이러고 있네. 처음 만들 때는 좀 이상한 듯 하더만, 얘도 자리를 다 잡아서, 지금,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여기 연화바이솔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애기들을 다 달았습니다. 자구들 다 달고 나옵니다. 이쁘잖아요. 우리 집에 구경 오신 분들이 내 유박 얹어 놓은 걸 보고 하얗고 웃더라고요. 해도 너무 많이 얹어 놨다고. 제가 봐도 그렇긴 하네요. 이곳에 얼굴을 다 숨기고 있던 애들이 이제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. 보세요. 다 얼굴 낸, 이제 얼굴을 다 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끼가 모자라서 이끼를 이제 흩뿌리듯이 해놓은 것도 이제 올 봄이 지나면 이끼가 다 덮을 것 같아요. 강화존바이솔도 아,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는 씨가 떨어져서 제비꽃이, 여기. 이거는 매발톱. 이렇게 씨가 떨어졌나 봐요. 그렇게 나가 있어요. 그 일부러 안 빼줬습니다. 나중에 거기에서 커서 이제 꽃이 피면 예쁘겠지. 얘가 언제 피어가고 씨가 맺었네. 저는 꽃망울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꽃이네요. 언제 피었던가 봐요. 완전히 이런 애들은 이제 뿌리 내리고,
비가 오니 이끼가 파랗게 되면서 이렇게 이쁩니다. 이끼. 여기 이끼 꽃 한번 보세요. 이쁘다. 이끼 꽃도 이쁘네요. 이거 다시 여기에 바이솔 동산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안 됐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전부 다 자구를 달고 나옵니다. 유박을 바로 새카맣게 얹어놨습니다. 그래야 얘들이 뿌리가 빨리빨리 자라서 무성해져서 여름에 좀 튼튼하게 자라게 해놔야 여름을 잘 낳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유박을 많이 뿌려놨습니다. 여기 지역 존바에서 얘들도 이제 심은 것들은 다 이제 자리를 잡고 구석 구멍구멍 심은 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다 이끼 속에 있어도 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이보세요, 이런데. 여기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. 비가 안 오니까 파랗게 너무 예쁘죠? 이제 이쑤시개 빼줘도 되는데, 오는 사람마다 이제 이쑤시개 빼주세요. 그러는데, 그냥 안 빼주고 있습니다. 저건 큰 대리석 위에 만들었던 풍경입니다.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손을 다시 봐야 될 정도의 실패작입니다. 저거 포천바에서 작년에 꽃을 안 피우고 움츠리고 있더니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. 올해는 이제 꽃을 이제 아마 피우지 싶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